윙크의 천생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윙크 하면은 어떤 가수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쌍둥이. 그렇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부르는 노래인데, 자, 우선은 어떤 노래인지 먼저 일지를 쭉 부르면서 맛보기를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부탁해요. 생연분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천년 만년 영원 내 사랑, 영원히 지켜주세요. 만났어요.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당신은 내 사람이죠. 사랑이 스며들죠. 수줍은 내 가슴에 떨리는 내 볼에 입 맞추었죠.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사랑인가요? 이런 게 사랑이라면 세상에서 인연인가요? 천생연분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천년 만년 내 사랑, 영원히 지켜주세요. 네, 자, 이게 노래가 첫 번째 시작할 때 저 노래의 후렴 구절부터 먼저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네요. 네. 이런 이쁜 노래를 할 때는 내 가슴 속에서 내 자신이 이쁜 감정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막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그 사람을 마주보면서 천년 만년 내 사랑 이렇게 애교를 부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불러야지. 네. 그냥 무턱대고 천년 만년 내 사랑 영원히 지켜주세요. 슬프네요. 슬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억지 결혼시켜가지고 네, 그 사람 앞에서 완전히 무슨 유괴당해서 지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음 하나를 어떻게 갖고서 출발하느냐. 결국은 대중가요는 3분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 나는 그 드라마를 연기해내는 주인공. 그러니까 주역 배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배우로서 이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사랑스러운 노래를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발음이 무른 것보다는 발음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 좋다는 거. 그래서 천생연분 내 사랑 발음이 이렇게 여리고 부드러운 것보다는 천생연분 내 사랑 그래서 천생연분 내 사랑 발음이 이렇게 야무지고 톡톡 떨어져야 이쁘다는 거. 네. 그다음에 하늘이 맺어준 사랑 천년 만년 내 사랑 영원히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발음에서 애교가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노래는 반드시 애교가 뒤따라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게 되면은 왠지 꼬이고 왠지 흐물흐물해지고 에. 자, 이러다 보니까 꽃비가 내리던 날 이것도 그냥 보통 우리가 이 노래 가사를 읽어보면은 꽃비가 내리던 날 당신을 만났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읽을 거를 사랑한 사람이 옆에 있다. 그걸 의식을 하는 순간부터 이 발음이 꽃비가 이게 아니라 꽃비가 내리던 날 당신을 만났어요. 혀짧은 소리가 더 나옵니다. 이게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리광이 나오죠.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해서 꽃비가 내리던 날 이게 아니라 입이 모양새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면서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꽃비가 내리던 날 발음이 옆으로 벌어지죠. 이쁘죠? 그렇죠? 네. 이거 하고 꽃비가 내리던 날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네. 그래서 입을 약간만 벌리면서
꽃비가 내리던 날. 그 다음에 당에서 또 애교가 걸립니다. 당신을, 이게 아니라 네, 당신을 만났어요, 써요. 써요에서 써요 발음을 확실히 줘버리는 거하고 당신을 만났어요, 써요 살짝 흐리죠, 그죠? 꽃비가 내리던 날 당신을 만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쁜 그 맛을 더 내기 위해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반박자를 마음속으로 호흡을 쉬고 꽃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엇꽃비가 네 엇꽃 엇꽃 엇 박자가 마음속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라 그랬더니 노래방에 나와서 진짜로 엇꽃비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는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꽃, 꽃, 네, 이렇게. 꽃,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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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자가 두 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꽃, 삐가 하고 가를 슬쩍 네 자로 건너뛰기 전에 끝, 끝 중심점을 머리 쪽으로 슬쩍 들어 올리게 되면은 꽃, 삐가 끝이 이렇게 살짝 뒤집어지죠. 네, 그래서 꽃비가 내리던 날 내리던 날 자 내리 소리를 주고 그 다음에 든 날 요거는 가슴에 살짝 안아줍니다. 그래서 강, 약, 또 가깝고 멀고 하는 원근감을 주는 거죠. 똑같이 내리던 날 요거 하고 내리던 날 느낌이 다르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꽃비가 내리던 날, 시작. 꽃비가 내리던 날. 아, 내리던, 든. 중심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든 날. 호흡을 빼면서. 하하. 내리, 하하. 내리던 날, 시작. 내리던 날. 내리가 좀 더 강해야 돼. 내리 맑아야 돼. 내리던 날 맑고 어둡고가 또 이렇게 명암이 대조가 돼야 되죠. 자 우리 심수경 씨가 한번 해볼게요. 자 꽃비가 네 시작. 꽃비가 내리던 날 이렇게 되죠. 꽃비가 내리던 날 던 날 자 시작. 꽃비가 내리던 날 옳지 지금처럼. 그 다음에 당신을 할 때 신자를 꺾어보겠습니다. 꺾는 목. 자, 꺾을 때는 한음을 올려라, 내려라. 내려라. 그래서 당시 요거를 빠르게 당신을 만났어요. 시작. 당신을 만났어요. 아, 써요. 바로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요자가 위에 뜨고 위 뜨고 써요 써요 똑같은 음적으로 주고 요의 내성 모음인 오를 내립니다. 써요 오가 떨어지죠. 써요 써요 써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발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표준말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당신을 만났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쁘지 않죠. 당신을 만났어요. 원칙에서 벗어나서 만났어이 써이 먼저 써에서 이로 네 올라갑니다. 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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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이요 써이요. 당신을 만났어요. 써이요 당신을 만났어요. 그렇죠? 자 장윤정 씨의 그 어머나도 마찬가지죠. 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게 표준어죠, 그죠? 표준 발음이죠. 무슨 노래 맛이 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심수경 씨가 한 것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쁘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다가 미음이라는 받침을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머나 하고, 밑에도 니 뒤에 있는 나자의 니은 다소리 글자를 차용해가지고 빌려와가지고 먼, 먼, 나 해짧은 소리예요. 다 이게 전부 애교거든. 엄마 찌찌죠.
우리 애기들이 할 때 다 이렇게 혀 짧은 소리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애기들이 다 이쁜 거야. 그렇죠? 똑같은 발음이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애기들이 엄마 쥐쥐 줘 이러면 이게 아빠한테 달라 그래. 아빠는 먹을 게 어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게 무슨 애기 같은 맛이 났나고 이쁘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이게 발음이 늘 혀 짧은 소리야. 그래서 엄마나 엄마나 그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러지 마세요 그쵸?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가 아니라 갈대랍니다 다다다 혀 짧은 소리 갈대랍니다 끝나목을 사용하면은 스치는 손길에 이게 아니라 스치네 치이 스치는 시작 스치는 네 그다음에 손길에를 손길에 땅땅땅 세 개를 같이 네 뿅뿅뿅 쳐줘야 되겠네요.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잖아요 그죠? 네. 나는 알았 끝을 슬쩍 던져버립니다. 나는 알았죠 꽃비가 내리던 날 당신을 만났어요. 스치는 손길에 당신은 내 사람이지. 예, 이죠, 이죠 할 때 초자도 역시 발음이 저 이게 아니라 지요. 폭이 작아요. 네. 예, 이거는 왜 폭을 작게 했나요? 일단 사랑스러워야 되니까요. 너무 재미없게 하면 무뚝뚝하게 들리니까 좀 사랑스럽게 감싸줘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당신은 내 사람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 그럼요 내가 당신 사람이죠 맞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요거보다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당신은 내 사람이지요 괄호 열고 그쵸? 괄호 닫고 그러면은 여기서 꼬여서 아 그럼요 이게 따라온단 말이야. 안녕 내 사람 영원히 지켜주세요 셋 넷 꽃비가 내리던 날 당신을 만났어요. 더 빠르게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당신은 내 사람이죠. 자 도돌이에서 사랑이 스며들죠 수줍은 내 가슴에 떨리는 내 볼에 입 맞추었죠 내 맘은 녹아버렸죠. 자 여기요 네 내 마음이 어떻다고 시작. 내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내 마음은 녹아가 올라갑니다. 내 마음은 녹아 그 다음에 또 버렸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죠. 내 마음은 녹아 버렸죠. 자, 뇌사를 좀 그 여유 있게 노래를 했는데요. 네. 원래 정박절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은 녹아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노래의 맛이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렷자를 조금 여유있게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렷 하고 좀 길게 늘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박자보다 여유를 주어서 그 다음 소절로 또 그 다음 박자로 늘려놓는 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계류음 계류음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계류음 이렇게 계류음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뭐냐면은 정박자로 노래했을 때는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몇 조에서 너무 지금 야박해 그죠? 여유가 없어 이랬을 때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하고 몇 자를 조금 느려줌으로 해서 이렇게 노래의 여유를 맛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서스펜션 계리음이라고 합니다. 추웠죠. 내 맘은 녹아버렸죠. 특히 클라이막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박자로 했을 때 좀 야박하다, 뭔가 좀 아쉽다 이랬을 때는 반박자 정도를 뒤로 밀어서 노래하는 것이 하나의 멋있는 그런 창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진섭 씨의 그 홀로 된다는 것을 보면은 네.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이 글씨가 보면은 정박자로 가니까 조금 좀 아쉽단 말이에요. 감정이 덜 표현이 돼. 그래서 요럴 때는 겉자를 조금 반박자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하지만 홀로 된다는 것이 네, 겉자를 좀 뒤로 빼주니까 훨씬 감정이 좋죠, 그죠? 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조용필 씨의 돌아오지 않는 강도 보면은요 파도 술이 밀려오는데 이게 정박자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클라이막스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나와야 할 부분인데 아쉽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럴 때 바로 밀려오는 자를 네, 조금 느려가지고 그 바닷가 파도 술이 밀려오는데 겨울나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노래가 품위가 있어지고 격조가 있어지고 멋이 있어집니까? 그죠? 네. 네. 이럴 때 쓰는 작전이 뭐라고? 계류음. 네. 영어로는 뭐라 하게요? Suspension. 이히! 어떡해요. 네. 좋았어. 자, 그래서 여기도 계류음을 써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박자를 처리해 줬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 자, 한번 쭉 또 노래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세요. 만났어요.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당신은 내 사람이죠. 사랑이 스며들죠. 수줍은 내 가슴에 떨리는 내 볼에 입 맞추었죠.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아,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심수경 씨. 뭔가요?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에서 자꾸 이분들이 끝이 올라가네.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 네, 저도 처음에 이 노래 접했을 때요. 네. 이 음을 따라가게 돼요. 당신은 내 사람이었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은 도돌이 하기 전에 네, 당신은 내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는 1번 괄호, 괄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 괄호. 그런데 두 번째 도돌이 했을 때는 2번 괄호로 가서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하고 쪼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쪼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면은 내 마음은 녹아 그 다음에 버자가 반드시 올라가줘야 돼요.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네, 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귀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아셨죠?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시작. 내 마음 녹아버렸죠.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당신은 내 사람이죠. 떨리는 내 볼에 입 맞추었죠.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배 힘을 딱 넣고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진작 이럴 일이지. 네, 잘하시네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자, 한음 밑에서 꽃, 시작. 꽃비가 내리던 날. 좋았습니다. 이제는 지금 확실하게 딱 그 음정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네.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까지요. 참 이쁜 구간입니다. 그죠? 자, 우선은 사자도 사 자기 발음을 다 내버리는 것보다는 혀 짧은 소리 사랑인 사랑인가요? 가요에서 다시 가슴으로 안아줍니다. 사랑인가요? 가요 호흡을 역시 빼줘야 되겠죠? 하하 가요 요자도 또 활강 요 활강 사랑인가요? 시작. 사랑인가요? 사랑인자까지는 배 힘을 받쳐줘야 됩니다. 시작. 사랑인가요?
그래야 사랑인자가 강하고 가요에서 약하고 그 다음에 사랑인자에 맑고 가요에서 부드럽고 이런 대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인가요 이렇게 돼야지 사랑인가요 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이게 대비가 되질 않아서 재미가 없죠. 사랑인가요 이런 게 사랑이라면 근데 와 난 이 세상에서 사랑인가요 가요 시작 사랑인가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사랑 네 이런 게 사랑이 이런 게 사랑 사랑 요거 꺾습니다. 이런 게 사랑 사랑 이런 게 사랑이라면 시작 이런 게 사랑이라면 네 이런 게 사랑이라 네 라 라자의 내성 몸 R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라 이런 게 사랑이라면 시작 이런 게 사랑이라면 응, 이제 안 내려오죠? 네. 그게 뭐냐면은 라자의 뒤에 내성 모음 하나를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밑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엇그대 역시 엇박자를 쉬고 엇그대와 난 이 세상에서 네 상 역시 꺾습니다. 꺾고자 할 때는 위로 한음을 올려라 내려라 이 세상 상 상 이 세상에서 시작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상 상 이 세상에서 자 그대와 나 이 세상에서 할 때 이 밑에다가 시옷을 넣어가지고 이 딱 끊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새 밑에도 또 시옷을 넣어서 셋 이렇게 또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작 이 세상에서 네 그렇게 하니까 발음이 더 리듬감이 나서 더 훨씬 이쁘죠. 그대와 난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인연인가요 자 인자를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인연인 인인 인 인연인가요 시작 인연인가요 예, 자 여기에 복부의 힘이 지금보다 두 배 정도 실리게 시작 천자를 하나 왼쪽, 생자를 오른쪽, 그 다음에 연자 왼쪽, 그 다음에 분자를 오른쪽. 천생연분 내 사랑 네, 사자에다가 R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는 시옷을 줘서 넷 딱 끊어지게 넷사, 넷사, 넷사 그 다음에 아랑, 아랑이 있습니다. 아랑, 내 사랑 시작 내 사랑 아랑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내 사랑 자, 내 사랑 시작 내 사랑 옳거니 좋았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하늘이 맺어준 그 다음에 사람 사람 여기서 다시 새로운 감정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감정을 다시 줘야 돼요. 하늘이 맺어준 사랑 시작 하늘이 자, 천년 만년은 설명을 좀 주실까요? 네. 천 년. 응, 또. 만 년.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넷사 또 더하기 아랑. 그래서 자, 같이 불러 보면은 자, 시작. 천 년 만 년 넷사 아랑. 그다음에 영원히 지켜 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요입니다. 영원히 지켜주세요. 애가 올라갑니다. 영원히 지켜주세요. 에요, 에요, 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천생연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장님. 자, 우선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엇박자를 쉬고 들어간다는데 이 엇박자는 마음속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비가 할 때 꽃 여기서 복부의 힘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꽃 그 다음에 비 활강 비가 비가 꽃비가 그 다음에 가짜를 슬쩍 끝을 중심을 들어 올라 올리게 되면은 꽃비가 가 끝이 이렇게 들리죠, 그죠? 꽃비가 내리던 날 내리 소리를 주고 든 날 호흡을 빼면서 부드럽게 가슴 속에 안아줍니다. 꽃비가 내리던 날 그 다음에 당신을 신을 요거를 꺾어줬죠. 당신을 만났어요. 만났어요. 쓰이 쓰이 쓰이요. 쓰이요. 활강. 당신을 만났어요. 애교. 당신을 만났어요. 이렇게 내 표정에서 이쁜 짓이 나와야 됩니다.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시작. 스치는 손길에 나는 알았죠. 당신은 내 사람이죠. 사랑이 랑이 랑이 활강 스며 스며들죠. 수줍은 내 가슴에 스메 스메 수줍은 수줍은 내 가슴에 떨리는 내 볼에 입 맞추었죠. 내 마음은 녹아버렸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또 약간 상태가 안 좋게 갑니다. 사랑인가요? 괄호 열고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이렇게 어? 사랑인가요? 지금 공주가로 갔습니까? 공주가 아니라 무슨 데뷔마마가로 가는구만. 어? 이런 게 사랑이라면 라면 라면 이런 게 사랑이라면 시작. 이런 게 사랑이라면 오 여기는 너무 잘했어요. 그대와 나 이 세상에서 자 그대와 나 이 세상에서 이 셋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복부의 힘을 또 주면서 크게 시작. 인연인가요? 자, 왼쪽, 오른쪽. 천생연분. 내 사랑. 내사 더하기 아랑. 내 사랑. 시작. 내 사랑. 하늘이 맺어준 사랑. 또 왼쪽, 오른쪽. 천년, 만년. 내 사랑.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렇지. 영원히 지켜주세요. 에요.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고 약간은, 네, 눈동자가 풀린 상태로 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네. 대신에 눈동자가 풀린 상태로 거리에는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발음을 가지고 다 애교를 만들어내야 된다. 네, 발음은 너무 입모양이 크면은 이쁘질 않다. 그렇죠? 네. 애교적인, 애교 있는 노래는요. 똑같은 노래로, 네. 잠깐만, 잠깐만, 그 발길을 다시 멈춰요. 다 발음이, 모양이, 입모양이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이쁘게 만드는 거지. 네. 잠깐만, 잠깐만, 씩씩하네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노래치고 입 모양이 큰 것이 없습니다. 네.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타증스런 그대 목소리 우리 그 주승근 씨가 다른 노래는 참 잘하는데 슬픈 노래 특히 이런 건 참, 요즘은 잘 맞아요. 그런데 이쁜 노래가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 주승근 씨 입모양이 크게 벌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입이 막 실룩실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근 씨도 입모양만 조금씩 조금씩만 움직여주시면 오히려 발음이 더 예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볼까요? 예,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치 시간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천생연분을 배워봤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이쁘게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래방에 가서서 10번이고 수분이고 오늘 배운 대로 그대로 연습을 해야지. 만약에 이거를 오늘 듣고 난 뒤에 며칠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또 노래를 불러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노래는 싹 다 잊어버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습관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한 곡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시면은 반드시 노래방이나 아니면 노래방에 갈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네 꽃비가 내리던 날 해라고 괄호 열고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이쁜 거야. 네. 식구들한테 이 사람이 지금 뭐 노래 배우러 다니더니 영 상태가 안 좋아졌구만 이런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나는 네. 꿋꿋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연습은 곧 이 실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지름길, 왕도. 왕도입니다. 그죠? 자, 오늘 소개해주신 우리, 아숙예문의 심수경 씨. 자, 그리고 반주해주신 우리 주승근 씨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재밌었나요? 정말요? 네. 자, 천생연분 같이 합창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가슴에 떨리는 내 볼에 입맞추어